이 불매 운동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행위 태양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이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태양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위계 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위계라는 거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인과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또 그걸 이용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위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게할 만한 그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불매운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과 관련된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확인했는데요. 유니클로 매장에 이렇게 흰 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 립스틱으로 긋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피해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사건 봤는데요. 이때는 분명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뿐만이 아니라 재물손괴죄에도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국민들 여러분께서 불매운동 하시는 건 좋지만 다른 업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유니클로에 대한 불매운동이 무섭기는 한게 제가 지난 주말에 코엑스 다녀왔거든요. 코엑스에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매장에 사람들이 다 많은데 유니클로는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지나가면서 이제 얼핏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불매 운동이 이제 이어지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자카야나 일본 라멘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아니고 일본에게 이제 수익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조도 아닌 이런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업종을 뭔가 일본과 관계된 거를 택하심으로써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회사 주변에 지금 식당을 가봐도 요새는 이제 이자카야나 일본 라면집에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게좀 이제 고민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구 어머니께서 일본 음식점을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참인 이 시기에 일본 라면 가게나 아니면 이자카야 등 일본과 관련된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잘 된다면 그것도 사실 아이러니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방안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